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의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죠.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캐릭터의 설명을 보도록 하시죠.
오메가몬의 A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쿵푸맨이고요. 1라운드 이기면 바로 다음 상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영거리 가루캐논 써주는 오메가몬 기력도 모아주고 자 베어주고 저번에 사실 이 오메가몬은 말이죠 이제 무기 캐릭터 리뷰 45편에서 리뷰했었던 캐릭터인데 지금 몇 편이죠? 489편이었나? 무려 이제 430몇 편을 건너뛰고 아 드디어 제 리뷰되는 오메가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도 되고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 리뷰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설명하는 동안에 쿵푸맨이 당해버렸네요. 다음 상대 도날드입니다. 도날드는 과연 오메가몬을 막아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기 모아준 오메가몬이었는데 여기서 초필살기 바로 써준 오메가몬 와 데미지가 미쳤는데? 야 무슨 데미지가 저렇게 세냐?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영거리 가루캐논 써봤지만 자 데미지 별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곧바로 잡기로 반격해주는 여기서 초필살기 그레이소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와 초필살기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데미지가 저렇게 달아버리는 거 보니까 이거는 광드까지 갈 것 같네요. 가루캐논으로 도날드 폭사 다음 가오가이가입니다. 가오가이가 일단 시작하자마자 선타를 가져가 주면서 오메가몬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콤보 제대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오메가몬 그레이소드로 반격해 주고요. 프로텍트 쉐이드로 그렇죠. 가까이 다가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프로텍트 쉐이드로 이제 경직을 먹여준 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여기서 서포트 디지몬으로 일단은 오메가몬의 공격을 조금 피해기는 피했습니다. 자, 의외로 막상 막하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서포트 디지몬 소환해가지고, 둘 다 서포트 캐릭터를 소환하긴 했지만, 오메가몬 쪽이 좀 더 강력했네요.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소드 프로텍트 쉐이드 써주고, 여기서 알파몬 소환해가지고, 디지털라이즈 오브 소울 제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또 이제 서포트 캐릭터가 원체 성능이 또 좋은지라, 한 두세 명 정도만 소환해도 완전히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양샤오롱입니다. 양샤오롱 이번에 데뷔전인가요? 데뷔전이겠죠? 일단 시작하자마자 콤보 넣어주는 양 곧바로 반격해주는 오메가몬 자, 기력을 모으고 있을 때 순식간에 빠르게 다가가줘야 돼요. 어중간한 속도로 다가가게 되면은 오메가몬이 이제 아주 빠르게 반격을 해오기 때문에 자, 그 와중에 양 초필살기 맞아버리고 저거 또 맞아버리면은 큰일인데요. 아 끝났습니다. 아 양 데뷔전인데 상대방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여기서 황제 드라몬 파이터 모드 나와서 데미지 넣어주고요. 자, 아궁원 버스트 모드까지 소환해준 다음에 여기서 버프 받는 양. 여기서 초필살기 들어가 버리면은 제대로 뭐 해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패배해버리고 마는 양이었습니다. 데뷔전인데 처참하군요. 양 미안해. 너무 센 상대랑 묻혀서 미안해. 넥스트.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는 과연 오메가몬을 막아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나사꽃기 콤보로 다시 한번 더 데미지 넣어주는 미소기 AT필드 깔아두고 자 곧바로 그레이소드로 반격해주는 오메가몬입니다. 이 기술들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지상에서도 날아갈 수 있는 이제 맞는 기술이기 때문에 미소기 지상에 있든 공중에 있든 방심하면 안 돼요. 여기서 샤우트문 크로스 세븐 소환해가지고 와 데미지 제대로 넣어줬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시죠. 시작하자마자 가루캐논으로 데미지를 넣어주는 오메가몬 여기서 베르제브몬 블래스터 모드 소환해가지고 와 반격 제대로 하나 싶더니 실패했고요. 와 아주 그냥 능욕하네요. 여기서 게이트 문화사 제대로 들어가나 싶었더니 자 베르제브몬 블래스터 모드가 마무리를 시켜주었습니다.
자, 다음 가츠입니다. 가츠는 과연 오메가만을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충격파로 와, 야야 오메 미쳤다. 왔다. 여기서 가츠 반격 시도 안 했더니 와 오메가몬의 라이더 킥에 맞아버려가지고 패배버렸네요. 야, 순식간에 승부가 나버렸습니다 이거. 자 오메가몬 자 가츠의 공격을 버텨준 다음에 곧바로 가루캐논으로 반격해주고요. 여기서 가츠도 이에 지지 않고 대포로 아 반격을 해보았는데 데미지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루캐논 다시 한 번 더 쏴주고 초필살기 버전 가루캐논 쏴주면서 가츠 순식간에 떡 발렸네요. 넥스트 헬벤터입니다. 헬벤터는 과연 오메가몬을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타는 오메가몬이 가져갔고요. 열파참 넣어주면서 다시 한번 평타평타 블러드루인으로 체력을 깎아내줍니다. 곧바로 블러드 소드 넣어주었는데 자 이 공격을 무시한 오메가몬 헬벤터에게 데미지를 주었고요. 헬벤터 충격파로 야 둘이 비등비등한데? 아웃레이지 브레이크 써봤지만 빗나가버리는 헬벤터였습니다. 여기서 라이더킥 제대로 들어갔고요. 오메가몬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흘려베기 야 멋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야, 광급은 쉽게 갈 것 같네요 이 친구. 시작하자마자 블러드소도 넣어봤지만 빗나갔고요. 풍상격 레이징 트리까지 써봤지만 또 빗나갔네요.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레이징 퓨리 써봤는데 제대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초필살기 버전 그레이 소드 제대로 들어가면서 데미지 꽤나 아프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소드 오브 루인 제대로 써주면서 체력 얼마 남지 않았어요 헬벤터. 여기서 레이징 퓨리 써주고 평타평타 여기서 블러드립은 제대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헬벤터가 일격 필살기로 자 이겨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또 방심하면 안 돼요. 헬벤터 지금 익스트림 오버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약간 좀 불안한데요. 익스트림 오버킥 제대로 야 좋아요. 익스트림 오버킥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자 저거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여기서 끝났어요. 오메가몬 다시 한번 더 기력 모아준 다음에 곧바로 가루캐논 써주면서 여기서 헬벤터 아웃레이지 브레이크 써주고요. 여기서 가루캐논 다시 한번 더 들어가면서 그렇죠 폭발. 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다. 야 야 광급으로 들어서겠는데 과연 엘크를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메가몬 엘크 공격을 막아내기에 조금 바쁜 것 같네요. 여기서 오메가 어퍼로 데미지를 주었나 싶었는데 곧바로 반격 들어오는 엘크 충격파로 어떻게든 데미지 주었긴 했는데 영 시원찮네요. 여기서 초필살기 오메가 어퍼 다시 한 번 더 써봤지만 실패했고요. 여기서 영거리 가르켜놓은 아 실패. 자, 오 벽 쪽으로 몰려와서 저거 들어가면은 야 미쳤습니다. 오메가몬 엘크에 그냥 순식간에 당해버렸네요.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초필살기 넣었나 싶었는데 와 역시 엘크가 오메가몬보다 좀 더 센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서 서포트 디지몬 두 마리 소환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스사노몬을 소환해가지고 데미지를 넣어보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요. 데미지 받... 이야 데미지 받고야 받... 아우 눈 아파. 자, 여기서 오 오메가몬 자 이거 둘 다 지금 오 여기서 마구 할퀴기 제대로 들어가면서 오메가몬 결국에는 패배버리고 말았네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메가몬의 팔레트 1P AI는 말이죠. 자 오메가몬에게는 특수 팔레트가 있는데 11P 12P가 있습니다. 그중 12P로 팔레트를 올려서 엘크와 재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꽤나 길어질 것 같네요 느낌이. 자 오메가몬 팔레트 12P입니다. 팔레트 12P가 되면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좀 하얘졌네요. 자 여기서 얼티밋 가루캐논 제대로 들어가면서 엘크 그냥 순식간에 해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쳤네 미쳤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일단 팔레트 12P가 되면은 이제 여러가지 기능들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상향이 되기 때문에
자, 엘크는 뭐 죽었다고 봐야겠죠. 곧바로 초필살기 그레이 소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루캐논 빵이야 빵이야 쏴줬는데 아 엘크가 뒤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오메가몬 여기서 서포트 캐릭터 소환해준 다음에 초필살기 너 죽여서 엘크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베르제브몬 블래스터 모드 제대로 넣어주면서 엘크 뭐 그냥 순식간에 해치웠네요. 다음 초사여인 블루 손오공입니다. 오공이는 과연 오메가몬 팔레트 CBP를 막아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기서 초필살기 가루캐논 제대로 들어갔네요. 자 곧바로 오 반격하나 싶었더니 자 여기서 오공 때리기는 때리는데 어제 데미지가 들어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릴 거는 이제 반격기밖에 없는 것 같네요. 초에들 이렇게 파 쏴봤지만 실패. 그게 다냐? 난 가르쳐는 쏜다 하면서 데미지를 오공에게 무자비하게 넣어주네요. 에드리기 파 넣어주고 다시 한번 에드리기 파 넣어주는 오공이었는데 전부 다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자 오공에게 이제 남은 수는 반격기인 초신성격밖에 없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스파킹 켜주는 오공 곧바로 그레이소드 써 보았지만 자 좋아요 좋아요 계속해서 써 보는데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풀파워 에드리기 파 과연 들어갈 것인지 과연 아 데미지가 조금밖에 아주 조금밖에 안 달았어요. 데미지 한 1 달았나 5 달았나. 여기 초필살기 써주는 오메가몬 아 여기서 초신성격이 제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공 야 이걸 기어이 또 해내네요. 하 저거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은 오 KO 안덕 있다. 야 저걸 버텨냈습니다. 야 보통 저거 맞으면은 대부분 즉사인데 저걸 또 버텨내네요 오메가몬. 야 미쳤다. 자 오공이는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스파킹까지 전부 써버린 상황이라서 아 어쩔 수 없이 패배해버리고 말았네요. 자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기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것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 감게 할게요. 자 여기서 영거리 가루캐논으로 오공이를 기어이 끝내고만 오메가몬이었습니다. 아 미쳤다 미쳤어. 자 그런데 이제 오메가몬 공격력이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조금 오공이 같은 애들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만한 결정타 같은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들의 눈호강 담당 게니코입니다. 과연 게니코는 오메가몬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또 이제 방어력이랑 그런 게 높은지라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메가몬 체력이 살짝 달았거든요. 여기서 게니코에게 데미지를 주는 오메가몬 자 약간 좀 미묘한 숫자이긴 하지 아 즉사기 안 통했네요. 여기서 풀파워 가루캐논으로 다시 한번 더 데미지를 주려고 하고 있는 오메가몬. 오 좋아요. 게니코에게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좀 꾸준히 데미지를 넣어준다면은 이제 게니코를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게니코가 이제 그 기술 시전 도중에는 무적이기 때문에 그 무적이 아닌 틈을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자 여기서 KO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이걸 게니코가 이겨내네요 또. 야 역시 게니코답습니다. 자 약간 조금 진행이 더디나 싶었는데 이걸 또 역전해버리네요 게니코가. 빨리 갑게 할게요. 자 결국에는 또 KO 당한 것만은 오메가몬이었습니다. 오메가몬도 이제 기술을 쓸 때 약간의 빈틈이 생겼던 건지 게니코가 그 틈을 타서 회오리를 마구마구 보내고 해가지고 오메가몬의 체력을 깎아내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게니코 쪽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거는 기분 탓이 아닙니다. 대충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메가몬 아 디지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무조건 알고 있는 디지몬이죠.
아, 저번에 45편에서 리뷰했던 캐릭터가 아, 여태까지 이렇게 강해져서 돌아온 거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45편부터 489편까지 와, 몇백 편을 달려왔냐 진짜. 뭔가 감개무량하네요. 이렇게 많이 해왔다는 게 제가.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00편까지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